중에서 일부 특수한 이동 사유에 이건 지적정리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등록상 정정과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경우 특례 문제인데, 토지 이동이 있으면 그 신청권자가 누구냐 물어볼 때 토지 소유자가 원칙이다. 소유자. 즉 분할 신청이나 합병 신청, 지목 변경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위권자, 대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국공사채 네 가지 기억하라 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장들, 그다음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여기 사업시행자는 도로부터 아까 예외적으로 분할할 때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겹쳐요. 도제하고요, 철수하까지. 이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대위 채권자,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이건 대위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한테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동 신청권자 문제 나올 때 이 대위권자에서 문제 나온 거 주로 뭐냐면 없는 거, 대위권이 없는 자. 대부분 임차인이나 농경지 대리경작자나 또 지상권자라든가 토지 전세권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토지동 신청권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이걸 줄여서 지적정리라고 한다.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해 정리할 때는 반드시 뭘 작성하냐면 내부적으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 정리하는 것이고, 소유자 정리할 때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해 주면 되는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신규 등록지 처음에 신규 등록할 때는 바다를 말았다 그러면 지역 소관청이 소유자를 직접 조사 등록해 주지만, 이미 등록된 토지라면 이 등록된 토지는 등기부터 받게 돼. 등기부가 기준이고 여기서 받고 나면 소유자 등기 완료 통지를 통해서 지역 소관청이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 등기부 기준으로 지역 공부 정리하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적 공부 다 정리하고 나면 토지 표시는 기준이 지적 공부니까 다음에 다시 등기부 정리해야 돼. 이걸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 지적 공부인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인 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촉탁이라고 하고, 따라서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신규 등록은 촉탁하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신규 등록. 물론 소유자 정리했을 때 소유자는 이미 등기 바뀌었기 때문에 촉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는 신규 등록을 꼭 기억해야 돼.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등기 촉탁을 통해 등기를 받고 났으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내,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역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15일, 7일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거란 얘기예요. 거기 보면 자 31번은 아까 나왔던 문제가 반복되는 거지만 잠깐 살펴봅니다. 틀린 걸 찾으라 했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 표시사항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 했고, 그 다음 2번 지문처럼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을 하겠어. 3번 지문 토지 이동 현황 직권후 조사 측량해서 이걸 결정하려 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건 맞지만 시, 도지사 또는 대장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 여긴 승인받는 사항이 아닌데 승인을 집어넣어서 틀린 거예요. 승인사항이나 소관청이 직권하는 겁니다. 이건 승인받지 않는다. 4번처럼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동 조사부에 이걸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관청 토지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라. 이건 직권의 조사 등록 절차. 자 현황 조사 계획을 세워라. 계획 수립하고 조사를 하고 이걸 조사부에 기록하고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에 앞서서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부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이 순서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계획이 뭐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계획 이름을 토지 이용이라고 쓰면 안 돼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명칭을 정확히 하려고 했어요. 32번부터 이제 지적 정리 관련된데, 거기 보면 소유자 정리라고 해요. 소유자 정리. 그러면 소유자 정리에 관해서 틀린 거. 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여기서 소유자 정리하는 거 아니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원적 공시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소관청에 가면 지적 공부인 대장이 있다. 등기소에 가면 여기 등기부가 있어. 등기부가. 그러면 지적 공부에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그다음 권리관계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먼저 등록, 선 등록이 됐다. 등기부 표지에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갑구나 알고 권리관계가 후 등기가 됐다.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고 있어. 공시 방법이 이원화됐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유자를 바꿨다. 그럼 어디부터 바꾸느냐? 등기소에가 소유권 이전 등기래야 돼. 이전 등기하면 자 등기관이 등기부를 바꿔놔요. 그러면 자 이원적 공시 방법을 쓰기 때문에 첫째 소유자가 바뀌면 지체 없이 등기가 끝났습니다 라고 등기 완료 통지해줘야 돼. 통지해주면 소관청에서는 여기 소유자를 바꿔 등록할 때 뭘 작성한다? 이렇게 토지 여기 소유자 바뀌었으니까 소유자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요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토지 표시 사실관계 이게 안 맞고 있어. 요게 불일치한다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둔산동 10번지 면적 500인데 여기 510이야 이렇게 안 맞아. 그럼 어떨 거냐? 토지 표시는 기준이 대장이에요. 여기 기준. 기준 이쪽으로 바꿔야 돼. 이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등기관이 바꿔야 된단 말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를 지적공을 바꾼다면 그냥 여기 고쳐놓으면 돼요. 등기를 기준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는 대장인 지적공 기준이다 보니까 이쪽을 바꿔야 된단 말이야. 여기 등기를 바꿔야 돼. 근데 이건 등기관이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관청 이게 소유자를 정리를 못해. 일단 정리할 수 없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거꾸로 이쪽 알려줘야 돼. 이게 불법 통지, 불일치 사항 통지. 자 등교한테 토지 표시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여기 통지를 꼭 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정리하지 말고 통지해줘라. 그럼 등기관은 이 통지 받으면 자 아 이러면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등기법의 기본 원리가 언제 뭐냐? 신청주의야. 그래서 1개월 이내 소유자한테 변경 등기를 신청하세요 라고 소유자한테 통지했더니 소유자가 변경 등기 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변경 등기 해버려.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다 해버려. 여기를 면적에 맞게 바꿔버려. 그럼 이제 일치하죠. 그 다음에 다시 등기 끝나면 또 등기 완료 통지 끝났습니다 라고 통지해주면 이때 비로소 본다 소유자를 변경 등록하면 되겠다. 이 과정에 여기서 그래서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부에서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해야 되면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지해줘. 그럼 대장소관청에서는 소유자 정리할 때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는데 이때 토지 표시가 맞지 않으면 정리할 수 없고 다시 관할 등기에 통지 꼭 해야 돼요. 불법 통지 해서 이 등기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 등기부는 1개월 내 소유자가 변경을 신청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통지해줘. 근데 소유자 신청 안 했어. 그러면 저기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 다 여기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등기 바꿔놨다라고 알려주면 이때 비로소 소유자를 정리해준다 이런 얘기. 그래서 32번 바로 요 소유자 정리 과정 요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 1번 이제 소관청은 소유자 정리하려고 봤더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역공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 정리할 수 없고 지체 없이 통지를 다시 등기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장이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할 때 소관청은 지역공부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즉 소유자 있으면 못하겠죠. 소유자 등록되지 않은 경우만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은 지역공부에 신규 등록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자 신규 등록은 뭐냐? 최초로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어요. 그럼 뭐가 없다?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신규 등록하는데 등기부를 언급했다면 무조건 틀려요. 이때 신규 등록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로서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등을 내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가 언급되면 무조건 틀립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은 지역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역공부와 등기부 일치한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된다. 자, 등기부 누구나 볼 수 있어. 따라서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소속 공무원이 지역공부와 등기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 전산자를 제공을 요청할 때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 관계 공무원이 업무 관련해서
등급을 열람하기 때문에 무료로 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32번에 3번이 틀린 것이고 33번 문제는 거기 핵심은 등록상의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청약 정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를 물어. 직권정정. 이거는 여기 등록상 정정 여기서 특수한 이동 사유. 등록상을 정정 고칠 때 어디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크게 보면 뭐가 나왔죠? 여기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 있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나눠졌다. 이 토지 표시 부분에서 경계정정은 신청만 된다 했어. 경계정정 이건 직권을 못해. 신청만 가능하고 이때 측량 성과 더하고 이해관계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보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권정정 사유. 직권정정 사유 총 10가지가 법정됐다. 시행령이 나온 9가지고 앞에 또 등록 전환 시 오차가 허용범위 초과할 때 총 10가지. 이건 잘못하여 다르게 이런 말이 다 들어갔다 있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소유자 표시 잘못했으면 이건 소유자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된 토지냐 미등기 토지냐에 따라 달라져.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는 누구나 신청을 하든 직권을 다 볼 수 있어. 미등기 토지는 이건 신청만 되지 직권을 못합니다. 신청만 직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기준.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나 등기 전산정보 자료 등 이걸 언급하면 되고 미등기 토지는 등기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때 자 여기 토지 표시사항 중 이 직권정정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직권정정 10가지. 그래서 33번은 직권정정할 수 있는 경우 아닌 거. 자 1번 등록상 잘못 입력을 잘못했으니까 직권정정 사유. 2번 측량서와 다르게 측량은 정확한데 옮겨줄 때 실수. 3번 토지 이용객 이 말 나면 무조건 틀린다 그랬지.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대용이라는 말 쓴 거 잘못.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3번 틀렸고 4번 작성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5번 면적 증가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걸 위치정정이라고 해서 위치정정.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시행령 제81조 1항에 언급된 9가지가 나오고 여기 하나 더 전환 추가시킨다면 등록 전환 시 9가지 플러스 뭐가 있다 여기다 등록전 하나 더 등록전환시 오차가 허용범위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 이거 하나 추가되는 거야 등록전환의 경우. 거기서 지금 아까 틀린 것인 고 쭉 내려다보면 첫 번째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용계획서와 다르게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죠. 그다음 34번은 지적정리 통지 등 틀린 거. 자, 1번 보시면 소관청의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번 부여적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변경한다. 그때 소유자한테 통지, 즉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건 이건 왜 한다 그러냐면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통지한다.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르느냐?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서 모른다. 왜 신청하지 않느냐? 소관청에 줬거나 직권을 했거나 대유권자였거나 사업시행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번 변경은 소관청이 직권을 합니다. 따라서 즉 소유자 신청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소유자한테 알려줍니다. 2번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이것은 언제 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한 날부터 이거 7일이네 7일로 고쳐야 돼요. 7일 10일이 아니라 7일 15일 7일 중에 여기는 7일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불과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하고자 할 때 자 지적공부 복구 소유자와 아무 상관이 없지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 4번 토지 표시관 변경도 필요하다면 자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네. 그 다음에 직권으로 조사청에서 결정했을 때 역시 소유자가 모르죠. 왜? 직권을 했기 때문에 소유자 통지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2번이 틀렸고 30번 바로 이거 그대로 15일 7일 또 한번 물어본 거예요. 등기가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서 필요하면 등기 필요하면 15일 없으면 7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도가 필요 없다면 7일 그다음 변경도가 필요하다면 15일 7일 15일 선택하면 됩니다. 시험에 계속 나오죠. 35번에 1번이 옳은 겁니다. 36번은 보세요. 소관청이 지적정리란 토지 표시 변경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자 여기 등기 촉탁은 언제 한다고 했어?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이제 등기부도 정리돼. 왜? 대장만 정리했으니까 여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치할 등기부가 없어. 토지 표시를 이렇게 일치시킬 목적으로 국가 등기 해주는 게 등기 촉탁인데 신규 등록은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촉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신규 등록만 찾으면 돼요. 1번입니다. 2번은 지목 변경, 3번은 지번 변경, 4번은 행정구역 개편했다는 지번 부여 새로 했다, 5번은 등록 말소. 전부 다 토지 이동 사유로서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으면 등기 촉탁을 해야 되지만 1번처럼 신규 등록하면 일치할 지적공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적 정리 파트는 문제 나오면 자 토지 이동이 있다. 일반적 이동사 6가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특수한 이동사의 축척 변경이나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문제 나오고. 자, 토지 등 신청권자 물어보면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요 대유권자 가끔 나왔어. 국공사채.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별도로 따로 나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 경우 특례로서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권이 있고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원할 때는 아,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시행 나오면 항상 세 가지 세트 메뉴. 도시개발 사업 시행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 비차했다. 이 세 가지 세트 메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이런 토지 이동이 생겼으면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으니까 이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라. 소유자도 들어가 있는데 소유자를 정리할 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되 자 신규 등록할 땐 등기부 없으니까 소유자를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했다. 그렇지만 이미 등록된 토지라면 등기부 기준.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소유자 바뀌면 통지원 정리해 주는 건데 이때 토지 표시 안 맞으면 거꾸로 불법 통지. 여기서 직권 변경 등이 된다면 다시 통지 오면 이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하면 되고 이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지적공부 끝나지 않고 다음에 등기부 또 바꿔야 돼. 그래서 등기 바꿀 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대장과 등기관의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걸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를 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유일하게 신규 등록, 즉 토지동 사유 중에 신규 등록은 일치할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촉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촉탁했다면 소유자한테 변동사항 알려줘야 돼. 이건 지적적인 통지 내지 소유자 통지입니다. 왜 알려주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럼 언제 모르느냐?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청하면 다 알아. 그럼 신청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냐? 직권을 했거나, 즉 소관청이 직권으로 시행했거나 사업시행자였거나 또는 대위권자였거나 또는 촉탁, 이거 똑같이 소관청인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소유자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알려줄 때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필요 없다면 7일. 필요할 때 15일이 기산점은 뭐냐? 등기를 접수한 날이 아니고 등기 끝나고 소관청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해야 돼. 완료 통. 여기서 등기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등기가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흐름도 여기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 통지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내용이 곳곳에서 요 15일, 7일 촉탁하지 않는 것 신규 등록 여기서 작성할 것 토지 이동 정리에서 여기 소유자 정리하는 절차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흐름을 이해해야 기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지적 측량부터 약간 중간에 측량 가운데 잘리기 때문에 지적 측량부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